사실은 12년 특례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 섹션에서 입학 상담을 해주는 대학들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는 주로 12년 특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전문화되어졌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년 특례 학생을 국내 학생 입학제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경계가 모호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국내 학생 입학처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국내 입시와 동시에 업무를 처리합니다. 3년 특례가 없는 경우에 서울대에 해당하는 경우고 3년 특례와 더불어서 국내 입시와 동시에 치르는 이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국내 입시와 동시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 서울대는 특이하게 외국인 전형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뭐 12년 특례, 국내 입시 그리고 외국인 전형 다 서울대 입학처에서 관할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특별 전형 1, 2로 나눠 가지고서 외국인과 12년 특례 학생들을 이렇게 전형 명칭도 하나예요. 뭐 물론 1, 2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홈페이지 보면은 입학처 확인하셔 가지고서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죠. 2019년도 학사 후기 글로벌 인재 학사 신입학 모집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네. 1월 7일서부터 1월 24일 원서 접수하고요. 9월 2일날 입학하는 부분이고 서류 제출이 1월 25일까지였어요. 그래서 4월 19일날 합격자 발표를 해주고 등록은 뭐 7, 8월 중에. 그래서 서울대는 아주 9월 입시를 매우 일찍 조기에 접수를 시켜야 되는 거고 역시 입학처 위치도 국내 입학처랑 외국인 전형 입학처와 동일하게 교수 종합연구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예, 정문 들어와서 예, 약간 오르막길입니다. 예, 종합운동장 옆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좌회전 타고 또 좌회전하고 네,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안 오고 만약에 서울대 입구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때는 중간에 여기 쪽문이 있어요. 쪽문이 있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좀 편합니다. 그래도 문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행히.